제가 이제 낙찰받았던 물건을 두고서 이제 함께 이론적인 것도 이제 기술적인 것도 가르쳐 드리도록 할 것인데, 보시면 감정가가 1억 6천 974만 9천 원짜리 땅이었어요. 대지. 뭐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뭐야? 밭이잖아요. 밭전자니까. 그리고 답은 이제 논이고 이렇게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대지입니다. 그리고 최저입찰가는 1억 1,800까지 떨어졌을 때 그냥 제가 낙찰받아 버린 겁니다. 조금 더 떨어뜨릴 수도 있었어요. 단독 입찰이었죠. 자, 어쨌든 이런 물건이었고,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대지라고요. 네, 교화동에 있는 교화신도시 있는 곳 아시죠? 운정신도시랑 교화신도시, 그렇죠? LG 디스플레이 산업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산업단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계획인데 왜 여러분들만 모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국토종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나 수도권 정비계획만 어느 정도, 이게 토지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공부했을 때 진짜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 고수들은 나중에 부동산에 대해 뉴스에서 떠들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사야 된다, 대출을 받아야 된다 할때그 사람들은 이제 팔릴 때 됐다. 그걸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무조건 게임이 그렇게 됩니다.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했으면 당연히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살수 있는 자족도시가 만들어져야죠. 공장에서 밥 먹고 풀가에서 돗자리 깔고 잡니까? 아니에요. 신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도 봐야 되고 산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화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산업단지나 신도시 그리고 학교, 관공서가 들어오는 곳에 상당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뉴스에서 이미 떠들 때 늦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공법을 공부하면은 정말 앞서가는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 대한민국 전체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담아둔 곳이에요. 이제 2020년도까지 이제 2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만들어 가는데 딱두번 바뀌었죠. 대우나 사업한다고 바뀌고, 뭐 노무현 정권 때또한번 바뀌고, 난두번 바뀌었는데 70% 이상 그대로 다 실현됐습니다. 예. 네. 20년 전부터. 이거 뭐 LG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들어와서 뭐 교화 신도시 만들어지고 운정 신도시 되는 거 미리 아주 옛날부터 예, 사실 예정되어 있던 것인데 우리만 몰라 모르고 있었더라는 거. 그래서 번외적으로 토지공법 꼭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려면 공부하시고, 이 공법이라는 게 어려워요. 공법 제대로 공부하면 연봉 1억입니다. 회사 어디 들어가도 연봉 1억짜리 인재가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실 거죠? 예, 열심히 포기하시고. 자, 이 물건은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이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입찰 외에 뭐가 있대요. 땅만 경매로 나온 거예요. 여기 밑에 땅만 경매로 나오고 이 건물은 경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 딱 봐도 이 땅만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땅을 우리가 낙찰받는 이유는 뭐예요? 내 땅을 내가 마음대로 온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뭐 떡볶이집을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뭐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근생을 허가가 나면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든 팔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지으려고 해도 땅 위에 나대지 상태로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차를 잘 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만 나왔을 때. 건물만 나왔다 땅은 없고 더안 해요. 더 이건 더 아니다 하고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쪽만 경매로 나왔을 때는 입찰가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1억 2,900만 원 낙찰을 받았고요. 그렇죠? 1억 2,900만 원 낙찰을 받았고 넘어가 볼게요. 전원주택 있죠? 토지만 낙찰을 받았고 토지 거래 가능 시세가 2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에 낙찰받았어요? 1억 2,900에 낙찰받았습니다. 시세 대비? 잘 낙찰받았죠. 더 떨어뜨릴 수도 있었다니까?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돌아가 볼까요? 감정가 얼마였어요? 1억 6,900. 토지 시세? 2억 5천. 감정가는 왜 1억 6,900이었을까? 건물로 인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감청을 한 거예요. 예. 네, 그 감안한 거고, 시세는 2억 5천이고, 전 1억 2,900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거의 반값 가까이 낙찰 받은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